이번 영상에서는 라즈베리파이 스왑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실행 시 메모리에 할당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초과하면 스왑 기능을 이용하여 스왑 파티션을 실행하고 부족한 메모리를 대처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다만 메모리와 디스크 간의 속도 차이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라즈베리파이 3가 아닌 라즈베리파이 4를 선택한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라즈베리파이 3는 메모리가 적기 때문에 특정 기능들을 위해서 스왑 기능을 키면은 성능 저하가 존재합니다. 라즈베리파이 4의 4기가 같은 경우에는 스왑 기능을 켜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라즈베리파이 4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스왑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어떤 기능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 기능을 킬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한 후에 이 기능을 사용할 때만 키도록 구성하기 위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왑 기능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면 장점은 메모리가 부족할 때 보조 공간을 제공하고 절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일 이동 시 스왑 파티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순조롭게 파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디스크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디스크 소모율이 높아지며 일정 용량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용량이 적은 라즈베리파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여 스왑 기능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메모리 확인 명령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ree-h를 하면은 이 -h 때문에 사람이 읽기 쉬운 단위로 이런 식으로 메모리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메모리고 이 아래가 스왑에 할당된 메모리 용량인데요. 메모리에는 3.7GB가 할당되어 있고 스왑에는 99MB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사용하는 것은 324MB, 지금 남는 공간은 3GB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스왑입니다. 스왑은 메인 메모리에서 조금 나눠서 스왑에다가 할당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설정은 본인의 메모리의 용량을 확인하고 이 메모리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스왑 설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스왑 -s를 붙여주면 다음과 같이 설정된 사이즈와 스왑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스왑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왑은 사용처에 따라서 뭐 늘릴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으니 다음에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환경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왑 파일을 먼저 생성해야 스왑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sudo fail locate -l 2GB 그리고 슬래시 스왑 파일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 루트 경로에 스왑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2GB의 스왑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스왑이 가능하기 때문에 sudo를 앞에 붙여줬고요. 이런 식으로 ls를 통해서 스왑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왑 파일을 만들었다면 이 스왑 파일을 토대로 스왑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요. 이 스왑 또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기에 이전에 사용했던 체인지 모드, 아까는 777을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600만 이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모드 600을 스왑 파일에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s를 통해서 스왑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해 주고요. 이 만들어진 스왑 파일을 스왑 영역으로 지정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스왑 파일의 용량만큼 스왑으로 설정이 되어서 해당 용량만큼 스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늘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리 확인 명령어를 통해서 스왑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기가를 넣어줬기 때문에 스왑에서 2기가만큼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스왑 파일의 용량만큼 스왑 예비 경로에 올려줍니다. 이 정도의 영역을 스왑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것이죠. 이 다음에 스왑에 완전히 스왑 파일을 올리고 free-h로 메모리를 확인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스왑에 2.0GB만큼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부팅하게 되면 스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부팅 후에도 스왑 적용을 위해서 fstab 파일에 작성을 해줘야 하는데요. 나노 편집기로 etc fstab 파일을 열어서 다음의 내용을 최하단에 작성해 줍니다. 여기 띄어쓰기 조심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swap file known swap sw 00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 텍스트들은 여기 있는 최상단 텍스트들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일자로 그었을 때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왑이 재부팅 되더라도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스왑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왑을 설정하는 방법과 해제하는 방법 모조리 알고 있어야 이 스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요. 우선 푸는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swap, off, swap 파일을 해주면 해당 swap 파일의 용량만큼 swap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swap 파일을 RM으로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swap 파일이 swap에서 해제되고 파일 자체가 삭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를 통해서 이 파일 리스트를 봤을 때 swap 파일이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부팅 시 설정된 파일을 부팅할 때마다 우리가 스왑 파일을 인식하도록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 내용 또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나노 편집기로 etcfs 탭을 편집하여 우리가 맨 하단에 적어줬던 내용을 싹 지워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왑이 해제되고요. 해제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왑 메모리 확인 명령어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free-h를 통해서 스왑을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이전처럼 99MB로 돌아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